오늘 우리 집 점심 식사는 김밥이에요. 냉이, 예, 봄철 냉이, 예, 자색 고구마 김밥이에요. 귀리 자색 고구마 귀리 밥에다가 예, 냉이를 주제로 해서 머위 넣고 파프리카, 당근, 또 백김치 넣어서 점심 김밥을 하고 그 냉이 또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서 두부 냉이 된장국에다가 이 김밥을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가 직접 농사진 꿀고구마하고 자색고구마하고 우리가 직접 농사지어서 김장을 했던 무공예 유기농 배추김치가 아삭아삭 삭아서 오늘 또 양파 넣고 김치전을 했어요. 아, 맛있겠죠. 아주 우리 가족이 이제 이거 국물에다 뜨거운 냉이 국물에다가 예, 맛 좋은 건강에 좋은 귀리 자색 고구마 밥에 냉이 김밥이에요. 냉이 김밥은 아주 독특하고 요즘 구할 수도 없죠. 노지에서 큰 냉이를 캐다가 이렇게 점심 식사를 건강하고 무공예 식단을 차려봤어요.